안녕하세요. 어른의 독해력 칼럼 읽기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먼저 칼럼 읽고 학습지를 작성하시고 이 글을 보시기를 바래요. 이번 칼럼은 디지털 화폐의 등장, 가상 화폐의 운명 이 칼럼이고 이것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칼럼을 읽고 핵심 키워드를 뽑고, 핵심 메시지를 뽑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번 이 저자의 주장에 비판해 보고, 또 주관적 감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장 파악은 기본적으로 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독자의 기존 신념과는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과 주관의 분리 배웠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한번 비판을 해보고 반대 입장에서 한번 딴지를 걸어보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한번 자극해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공감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우선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화폐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교환 가치 등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화폐는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화폐가 있어야 원하는 물건을 살수 있고 등등 인간 욕망의 집결치이기도 하다. 라고 하면서 화폐 자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화두에 대해서 미리 개념 정리를 해 주고요. 다음, 역사적으로 화폐를, 그래서 이제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실물화폐, 물물교환부터 이제 종이화폐 사용, 그리고 지금의 이제 화폐 시스템, 그리고 그 다음, 신용카드부터 해서 신용화폐, 이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흐름, 화폐의 흐름을, 역사적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연장선상을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암호화폐는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나름의 개인들이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송금이나 소액결제 등에 유리하다. 그러나 해킹에 취약하고 거래 시간이 소요되고 가격의 변동성, 커서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거쳐서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암호화폐에 이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다. 그래서 이제 CBDC라고 줄여서 계속 나옵니다. CBDC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다르고, 그리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 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또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구별. 그 앞에서 이제 비트코인부터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암호화폐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실물화폐와도 다르고 암호화폐와도 구별되는 요 CBD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법정 통화고 동일 교환 비율이 적용돼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공신력이 담보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혜성처럼 등장한 CBDC의 개념 그리고 특징. 그래서 기존의 실물과도 다르고
옆에서 다루는 나무 앞에와도 다르고 독특한 지위로서의 CBDC를 내세우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를 공식 선언하고 그리고 CBDC 보고서를 발표하고 등등. 그리고 영국, 스웨덴 등등도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시험 테스트하고 일본도 CBDC 실험 수행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도 가장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 CBDC를 국가에서 활용하는 예시를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CBDC 강조한 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어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IT 기술의 발달로 현금보다는 결국 우리가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언급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화폐 역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급속한 변화 이야기하고 세계는 이미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 간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우리 인류 문화를 또 한 번의 빅 가치를 제공하며 진입을 시킬 것이다. 라고 나름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 CBDC의 등장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 조폐공사의 기능도 사라지고 신용카드 산업도 축소되고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사라질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맵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 CBDC가 짱이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화폐 CBDC는 엄청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기존 산업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저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폐의 흐름이 빨라지고 투명해지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시대를 결국도 가속화시킬 것이고 앞으로 더 이제 계좌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유통될 거다 라고 전망을 해요. 뭐 세상은 이미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 속에서 디지털 화폐 타이밍을 잡는 자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나름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앞으로 계속 이미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뽑는다면 수강생분들이 많은 걸 뽑아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뭐 화폐의 흐름부터 해서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등의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많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BDC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화폐의 흐름을 이야기했던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CBDC가 대두됐다. 이거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살짝 뭐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다 곁다리고 결국은 CBDC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메시지 봤을 때 가장 표면적으로 쉽게 봤을 때 세상은 이미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어 뭐 화폐의 역사부터 해서 이미 와 있는 세상부터 해서 결국은 디지털 시대구나. 조금 더 이제 파고들면 대한민국도 결국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CBDC 주도권 타이밍을 잡아야겠네. 결국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우리한테 그런 실천을 내세우는 그런 메시지 뽑을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더 강한 실천을 내세우는 부분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이런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특히 요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CBDC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뭐 비트코인의 단점 같은 거를 극복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설득 당한 거죠. 야, 우리도 한번, 나 CBDC 한번 알아봐야겠어. CBDC로 한번 본격적으로 뭔가 알아보고 좀 응원해봐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좀 깊이 들 수도 있고, 아직은 나는 그래도 디지털 화폐 신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살짝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그래, 디지털 세상까지는 인정한다. 라고 좀 와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뭐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이랬던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라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본격적인 나부터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하던가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의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요 정도는 해석의 여지라고 보고, 그래도 이 CBDC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 매력과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층에서 멈추건 지하 2층까지 가건 결국 이런 넓은 시야는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글에 대한 비판을 해볼게요. 이 글을 좀 불편하게 읽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같이 비판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구조화해서 보면, 화폐 개념부터 화폐 역사, 아주 큰 그림부터 들어가요. 큰 그림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좁혀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화폐 역사 속에서 암호화폐 나오고, 결국 CBDC 나오고, 그래서부터는 이제 CBDC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흐름 속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세계를 뒤흔들 거다라고 이렇게 CBDC 강조를 하죠. 그 마지막에 긍정적 미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꼼꼼히 보다 보면, 암호화폐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탈중앙화가 매력이라고 했는데, 중앙은행에서 다시 하면 이게 다시 원점 복귀 아닌가? 라는 호기심 들고요. 결국, 누군가 결국 디지털 감시하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누군가는 너무 과하게 긍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아직 근거도 없고 그런데 너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와서 너무 오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사례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원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사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데이터가 없는 것 치고는 너무 과장해서 오버한다라고 경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제 감상을 보면 우선 뭐 가상 디지털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화폐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느낌이 좋았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화폐 역사를 내가 좀 흐름을 파악한 느낌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트렌드 또 이제 나름 암호화폐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CBDC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익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는구나. 난 아직도 현금이 좋은데 삼성페이 이런 거 아직 이해도 안 가는데 더 나은 세상이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자 라고 좀 실천 의지를 하는 분들 투자 공부 좀 해볼까 내가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데 한번 내가 타이밍을 잡아봐. 국가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가상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실천적인 감상을 느끼신 분도 있었고요. 걱정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거 믿을 만한가? 아직 무서운데. 이런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과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가 필요해. 한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너무 세상에 빨리 변해서 스트레스 받아 소외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이런 글 읽으면 오히려 불안하더라 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나의 감상, 생활 적용까지 같이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